오늘 드디어 에베소서 세 달의 긴 여정을 마치는 시간입니다. 에베소서를 마치고 또한 기도에 대한 다섯 번째 설교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이런저런 이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목적을 이야기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의 부탁이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겸손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것은 홀로 감당해야 하는 아픔을 함께 나누어지는 그 행위가 바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함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라는 곳은 유기적인 공동체죠. 유기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아픔을 내가 감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아픔을 또한 누군가가 함께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내가 아프더라도 치유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예배와 나눔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이고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갈렙 공동체가 그런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더니 제가 기도 제목을 받고 혹은 이제 궁금한 분들이 있어서 리더십들 몇 명에게 이렇게 연락을 주중에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나 봐요. 이렇게 목사님이 연락 오면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하자. 어떻게 멘트가 다 똑같은지 몰라. 목사님 저희도 저희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첫 번째 한 두 명까지는 감동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며칠 날마다 매일마다 되니까 감동이 아니라 약간 수치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게 너무 좋긴 한데 내가 그 정도로 불쌍해 보였나?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좀 이렇게 다른 멘트라도 쓰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멘트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굉장히 부끄럽기도 했는데 힘이 나기도 하고 또한 마음 가운데 사실은 약간의 기쁨이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 리더십들이 제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알기 때문에 저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나를 위해 기도하는 참 그 마음이 귀하다. 더 많이 기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 자신을 비롯하여서 우리 리더가 저 자신을 비롯하여서 리더들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아는 게 굉장히 귀합니다. 여러분의 순장님이나 다락방장님, MC들 그리고 교육자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바람만 불면 이렇게 마음이 살랑살랑해져서 이렇게도 넘어지고 저렇게도 넘어지는 게 리더십들의 마음과 연약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를 위시하여서 우리 갈렙의 리더십 모두 그리고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연약할 수 있구나. 내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구나. 자신하지 않고 항상 내 연약함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더라고 해서 뭐 영적으로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교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 뭔가 든든하고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여전히 영적 공격을 당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 앞에 얼마나 흔들리고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얼마나 한순간에 휘감아 오는지 그래서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 전도사님 그리고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매 순간마다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 하는 게 저와 우리 리더십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과 같이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적 거장이었습니까? 그가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그들을 가르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고 훈심만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란 무엇이냐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표현이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은 사람을 향한 겸손의 표현이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표현입니다. 또한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것은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당신의 기도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 제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표현인 것이죠. 지난주에 고은혜 자매님께서 간증을 하셨지만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먼 길을 돌아갔어야만 했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 영적인 전후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다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 밀러데이가 자신들 몇 명의 대원들과 함께 그 적진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적진을 향해 달려가고 헤쳐나가 결국 구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이고 그것이 영적 라이언 일병을 구한 것과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 제목을 나누어 SOS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요청을 받으면 이게 분명한 것은요, 저와 우리 리더십들이 함께 가서 함께 중보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살아 나오기까지 도움을 받기까지 우리가 함께 끝까지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고립 상태에서 꺼낼 준비가 저와 리더십들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리더십들? 우리 중보기도 팀만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우리 리더십들이 회개하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리더십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갈렙 공동체의 특징에 대해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요, MC단하고 어떤 리더십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렙은, 갈렙 공동체 특징이 뭐냐면, 뭐라고 정의했냐면, 갈렙은 내가 괴롭고 힘들 때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괴로워해주는 공동체이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네. 오늘 쉽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따라? 네. 그 제가 이 문장을 이렇게 글자로 문자로 보고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갈렙은 내가 괴롭고 힘들 때, 그러니까 내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중보해주고 함께 옆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같이 괴로워해주는 공동체이다. 같이 공감하며 같이 마음을 다한 공동체이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갈렙 공동체가 그러한 경험을, 갈렙 공동체를 통해 그러한 경험을 한 지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영적 SOS를 보낼 때 로마서 12장 5절, 15절 말씀과 같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 이것이 참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믿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것은 기도 제목을 나누면 반드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리라는 확신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처럼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 누군가는 분명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순장님이 기도하든지, 순원이 기도하든지, 다락방장님이 기도하든지, 여러분들의 교육자가 기도하든지 분명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단 한 사람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봐요. 이렇게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늦으면 이제 목요일쯤 이렇게 계속해서 3일에 걸쳐서 보통 보게 되는데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 분명 기도하는 사람은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내가 기도 제목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기도 제목 나누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영적 부담감을 느끼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저 깊숙한 곳에 있는 기도 제목을 꺼내 기도 제목을 나눠야 하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놀라운 스킬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내 마음을 전부 오픈하지도 않고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스킬을 발견하게 돼요. 배우게 돼요. 기도 제목을 나눠요. 삶을 오픈한 것도 오픈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에요. 뭔가 적당한 선을 알게 돼요. 이 정도 나누면 그래도 순장님이 마음 어려워하지 않을 만큼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분명히 삶에 힘든 기도 제목을 나누었어요. 하지만 그 기도 제목에는 내 진짜 감정과 내 진짜 고통과 고난이 깃들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을 나눈 것 같고 기도를 하는데 뭔가 풍성하게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제가 왜 그럴까에 대해 곰곰이 앉아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제가 두 가지를 못 믿어서인데, 첫 번째는 이 기도 제목을 나누었을 때 분명히 오늘 밤이 되면,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주일 밤 잠들기 전에 옆에 있는 순장과 순원들까지 내 기도 제목을 다 알게 될 것이라는 걱정이 있게 되는 거죠. 이 기도 제목의 비밀이 보장되리라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더 큰 문제예요. 그 사람, 내가 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 그 사람이 정말 기도해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누면요, 오래 교회 다니게 되면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이런 말은 하지만 전심으로 기도하는 법은 잘 모르게 됩니다. 점점 기도 제목을 많이 듣기는 하지만, 듣는 게 많고 많이 나누기는 하지만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는 법을 어느샌가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을 믿겨지면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은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 헷갈리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 제목을 정말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가장 많이 나온 이름이 누구예요? 김선미 중부기도팀장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사람들은 다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정말 누가 기도를 하는지 기도하지 않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다행인 건 있어요. 우리 중보기도팀의 팀장님은 진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오픈하기 힘든 그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누어주세요. 그럼 적어도 팀장님과 저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기도 부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이런 마음으로 나누지는 않죠. 정말 내 마음 깊숙해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나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는 마음, 간절히 바라며 소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 마음의 태도는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 마음, 겸손함,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 겸손한 마음을 배우고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순회에서 너무 깊이 기도 제목을 나누어서 MC들이 돌아다니며 제발 6시에 여기 문 닫아야 되니 제발 나가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6시가 되기 전에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그렇게 될지어다. 일어나기만 해보세요. 6시에 올 거예요. 여러분 정말 너무 깊이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 말씀으로 그 의지하여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내 삶 속에 부모님에게도 친구에게도 나누지 못했던 그 기도 제목을 영적 전우회가 있는 영적 동지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눈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갈렙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우리 말씀을 계속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연약함을 나누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두 가지가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담대함인데요. 말씀이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그 말씀의 출발지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내게 말씀을 주셔서라고 고백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이 기도 제목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하는 그 말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들어와야만 나는 내보낼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유통업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말씀을 불어넣어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는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한 사람이었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성경에 통달하였기에 지식으로만 전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 부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면서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말씀의 권능이 있어야 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방전도를 여러분 많이 나가보셨죠? 노방전도를 나가게 되면요, 철저한 준비가 몇 가지가 필요해요. 전도를 할 수 있는 전문을 달달달달 외워야 되고요. 어르신이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무언가도 가지고 가게 되죠. 제가 그 전도를 한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잊지 못하는 전도의 현장이었어요. 그 병원으로 전도를 나갔는데 나가서 전도하는 동안 3시간을 전도를 했거든요. 전도를 했는데 단 한 명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은 그 전무후무한 그 사역의 현장이 그 병원 전도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중보기도 팀장님이 일하는 그 병원이었는데 저에게 상처의 병원이에요. 그 병원에 안 가게 돼요. 제가 안 가게 되고 그 노방전도 나가서 그렇게 처참하게 거절당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이제 상황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 전도는 접근법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과 병원에서 전도하는 게 여러분 다르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전도가 잘 되는 장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검사 결과를 기다리거나 검사를 하러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전도가 잘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병원 전도를 하시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난 너무 안 되더라. 로비에서 했는데 로비에서 3시간 동안 정말 1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했는데 안 되더라. 그랬더니 전도를 해야 되는 장소가 스팟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스팟에 가야만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가서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대요. 안녕하세요 뭐 이런 말보다 아이고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이런 말을 먼저 꺼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검사하세요 이런 말을 꺼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전도에도 스킬이 필요하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알게 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전도에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는 만남의 축복과 또한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철저한 지식적인 준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불어넣어 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주관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명확성을 띄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파될 때 심령을 깨우고 영혼을 뒤흔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파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이 담대함은 원어의 의미상 두려움이 없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담대함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안에 담대함이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의 두려움이 비록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고자 했던 용기, 즉 담대함이 그에게 있기를 그는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반대자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복음의 반대자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또한 존재할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보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은데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담대함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명확성의 말씀, 하나님이 불어넣어주신 그 말씀과 내 안에 하나님이 불어넣어주시는 용기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감수하며 나아가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편함입니다. 이 불편함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불편함이 너무 싫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불편함을 싫어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저는 제가 몇 번 예언을 드렸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특별히 무언가 계약을 해야 되거나 무언가 부탁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은 목사라고 일하는 말하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감사합니다. 불편해요. 그래갖고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몇 번 죄송해요 이런 말 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피를 몇 번 봤어요. 불편해졌었어요. 이렇게 집주인분이 저를 굉장히 갑자기 눈빛이 불변하면서 제가 당연히 요청해야 될 것도 잘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몇 번 쓰라는 경험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거를 잘 이야기를 안 하게 되었는데 근데 제가 너무 이 사실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이렇게 속상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럴 수도 있고 너무 많이 인내하고 손해봐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밝히지 않는 게 정당화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감내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지극히도 이기적이고 교만한 제 마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자신이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어떠한 사람을 만나는지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하셨죠.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것까지 최대한 낮추시고 그 시대의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거닐며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인내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사건이 위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크고 위대하심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뒤따라간다고 하면서 우리 가정에, 직장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열방을 향해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나아간다고 하면서 나는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주어지고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위해 내 무릎을 꺾어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직장 안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섬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아멘을 안 하세요. 보통
무릎을 꺾으셔야 돼요. 직장 안에서 여러분 무릎을 꺾고 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세요? 여러분 기도만 하는 건 의미 없어요. 기도는 당연히 해야죠. 기도를 하고 여러분 무릎을 꺾고 우리 부모님을 섬기고 여러분 우리 가족들의 기도 가족들을 섬겨야 합니다. 제가 목요순장 모임 때 리더십들에게 질문했었어요. 여러분 가족의 기도 제목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깊숙한 기도 제목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족의 기도 제목을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십니까?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 제목은 몰라요. 가족을 구원하고 싶다고 하면서 그 영혼의 진정한 기도 제목은 몰라요. 직장에 내가 파송된 선교사와 같이 살아가고 싶다고 하면서 내가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될 직장 상사나 동료들의 기도 제목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그 영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족 한 명 한 명의 기도 제목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 제목을 알고 기도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반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깊은 심중에 있는 그 기도 제목을 알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죠. 그리고 막상 말을 꺼내려고 해도 입술을 떼는 것 자체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그랬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조차 내어놓을 수 있는 겸손함,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 약함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강함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연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갈렙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계속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위해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세 번째는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20절의 마지막 강구는 다시 한번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그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의 신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슬에 매였다라는 것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신은 원어로 보면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연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대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사였고 하나님께서 파송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그 당시 황제가 파견하는 대사를 의미하는데 이 대사는 그 황제의 전권을 위임받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특사를 보내고 할 때.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 사신들은 그 대사는 감옥에 갇히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더라도 그들은 감옥에 갇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황제의 특사이고 황제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수치를 당할 수 없음에도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슬에 매였다라고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이 단어가 함께 공존하는 것은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실제로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은 하나님의 사신이지만 사슬에 매여 있다. 감옥에 갇힌 죄인의 신분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는 사신이나 되었으면서도 감옥에 갇혀있는 그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불쌍해 보이고 그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워 보일지 에베소 교인들의 그 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고 하기 전에 무엇이라고 쓰여있냐면 이것을 위해라고 나와있어요. 이것을 위해.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인가? 바로 복음 전파를,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기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딘가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즉 이렇게 보면 사실의 메인 사신이 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다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의도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그가 사슬에 매였다. 자신은 사신이기 때문에 사슬에 매이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매였다라는 것은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비천하고 낮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도성을 가지고 철저한 계획 아래 이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바울을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로마 감옥에 갇혔다고 하니 춥고 배고프고 힘들어야 할 사도바울이라고 생각할 텐데 사도바울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 아래 이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들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게 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나를 이곳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곳에 있는 상황은 낙심할 상황이 맞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저렇게 갇히는구나. 야,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저렇게 사람들로부터 핍박받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에베소 교인들의 그 마음을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위기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기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온 거예요. 실제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중보 기도의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우리 빌립보서 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게 내가 당한 일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감옥에 갇힌 이 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보를 가지고 왔다. 그것은 친히 내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친히는요 얼마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이 친히는 황제의 그 경호 부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은 부대 중에서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암살을 당하거나 황제에게 무슨 변이 당해서 황제를 새로 세워야 될 때 황제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 단체 중에 하나가 친위대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느냐. 자신이 비참하고 자신의 처지를 걱정하고 그렇게 스스로 낮아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낮아지지 않고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기회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황제의 친위대가 사도바울을 지키면서 꼼짝없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죠. 결국 그 친위대 군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더라고 사도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바울을 통해 본받을 가장 큰 자세 중 하나는 바로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에 놓이게 하셨는가? 그것을 묵상하는 자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태도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발걸음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어떤 때는 진흙을 밟을 때도 있죠. 어떤 때는 먼지가 풀풀 나는 흙길을 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꽃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자갈밭길을 가면 하나님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냐고 나는 이 길을 가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불평불만하시겠습니까? 혹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로 가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태도를 돌변하며 살아가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마다 바뀌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환경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흙길이든 꽃길이든 언제나 자족함을 배운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복음을 전해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감사해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모진매를 맞고 광야에서 죽을 위기를
보내고 바다에서 죽을 상황을 보낸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이 상황에 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을 걷고 있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그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의 발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이는 것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섭리입니다. 세상은 상황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네 상황을 봐라. 너 지금 이럴 때냐? 너 지금도 교회 가냐? 너 언제까지 교회 갈 거냐? 교회 가면 뭐가 바뀌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정신 차리라고 지금 더 노력하고 뭐라도 해야 될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꼭 사슬에 매인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광야 한복판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 같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를 가장 빠르게 지나는 법은요, 광야를 빠르게 지나가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영광의 시간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시간이 지난 후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과 비교될 수 없다라는 확신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비참하게 느껴지십니까? 이 시간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이란 무엇이냐면요, 절망은 현재가 고통스러운 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것이 절망입니다. 현재가 고통스러워도 미래에 소망이 있으면 절망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버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시간이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아래 내 삶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고, 소망이 우리의 삶의 끝자락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소망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나아가는 삶,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구름 속에 가려져 있는 그 빛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소망을 바라보는 삶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출애굽하였지만 여전히 살 땅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하였고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외로우세요?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언제 끝날지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길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의 시간이 너무 괴롭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50톤의 돌덩이를요, 1000도의 온도에서 3번 달금질을 하면 1kg의 정금이 나옵니다. 모든 49톤이 넘는 모든 돌덩이와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요. 그렇게 1000도가 넘는 고열 속에서 재련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정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불순물들이 더 이상 빠져나갈 게 있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너무 힘든 시간을 한번 지나왔는데, 그 시간을 관통해왔는데 나는 아직도 남아있나? 내가 보기에는 빠져나간 게 많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빠져나갈 게 더 많은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과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풀무불에서 견디고 견디고 견디면 소망의 그날 정금과 같이 나온다는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할 것입니다.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릴 것인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 지난주 간증하셨던 고은혜 자매님께서 10년의 기도를 통해 남편의 전도와 큰오빠의 전도를 이루었듯이 우리의 상황 속에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의 날을 허락하실 때까지, 내가 그 길을 달려갈 때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며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시간을 통하여 무엇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사람들은 다 수치스럽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죄인 중에 죄인이 지는 것이 십자가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달라 보였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길이 영광의 길이다, 그 길의 끝에 영광이 있다, 수치의 죽음이 아니라 영광의 생명이 그날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시며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치라고 하니 그것이 수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영광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살아가는 삶, 그 삶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며 살아가는 게 버거우세요? 힘드세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 사실이, 그 말을 고백하는 게 가끔은 나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 특권을 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짐을 덜어내는 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 세상의 모든 수치가 떠나가고 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되는 삶. 세상의 짐도 똑같이 지고 거기에 더해서 십자가까지 지려고 하니 얼마나 무거워.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쉼,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맛보기 위해 우리는 진리 가운데 더 뛰어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올가매던 모든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나를 짓누르는 재정아 자유케 될 지어다. 건강에 염려야 온전하게 될 지어다. 관계의 어려움아 풀리게 될 지어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아 소망과 기대함이 가득하게 될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선포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거예요. 모든 십자가의 길을 다 간 후에 멸류관을 고대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끝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인생. 우리는 그렇게 달려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울부짖지만
그 길의 끝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향하여 달려 나아갈 수 있는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이 일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랍게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세요. 그 길의 끝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